Алекса же связана с Россией. Но... Мог는 거? 식단 조절도 하시나요? Diet? Are you on a diet? 아, 다이어트 아예 안 해요. 거짓말. Всем привет, ребята, 경아. Вы очень ждали видео с Алексой. Affection. 여러분, 나까지 я с ней встретилась. Давайте познакомимся с Алексой. Алекса, 안녕하세요. 아 진짜 러시아 독자분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세요. 진짜요? 네. 몰랐는데요. 저희 자기소개 한국어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다투 노래로 돌아온 알렉스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Hi guys, it's Alexa, and I'm back with my new song, Tattoo. 오, 영어 잘한다.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네, 그쪽에? 맞아요. 아, 한국에 언제 얼마나 됐어요? 제가 2018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2년? 4년 됐는데. 아, 그럼 4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아, 자, 알렉사, 바프로스. Как она стала в Корее певцой? 아, 이거는 좀 특이한 얘기인데 제가 2016년하고 2017년에는 무슨 온라인 뭐 K-POP 커버 대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뭐 참여하게 되고 뭐 2016년에서 1등하고 2017년에도 1등 하는데 뭐야? 그때는 그 1등 하는 사람은 2주일 동안 한국에 오고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찍고 노래 녹음도 하고 뮤직비디오 찍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 찍어주시는 회사는 자니 브로즈라는 회사인데요. 아~ 그거는 저희 회사. 지금 아기엔스바 에이전시에서 네. 캐스팅 돼가지고. 네. 그럼 한국어 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아직 좀 부족한데. 아니 아니요 진짜 잘해요. 저 다 알아들었어요 진짜. 아유. 질문. 무너기에 스프라시발리 오미냐 경아 알렉사 제 스비아즈나 스라시에. Ну, я хотела тоже спросить. Окей, 이거는 뭐 우리 어머님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 아버님이 뭐 미국 사람인데 근데 뭐 예전에 우리 아버님 가족들에게 뭐 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아버지는 러시아어를 아예 못해요? 맞아요. 아버지도 못하고? 네네네, 맞아요. 알렉사도 아예 못하고? 맞아요. 아, 진짜? 네, 우리 아버님이 러시아 사람인데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네. 아, 러시안 아메리칸이 이런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알렉사 드 블라브라시. 저요? 네.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가보고 싶은데, 근데. 자, 그러면은, 가쿠이 부치틀리니에 일 이미시 아 러시 또 어떤 이미지네이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러시아에 생각하면 그 건물 있잖아요. 그 모스크바에서 그런 예쁜 아 크라스니 플로지 레스큐? 네네네네 그거 하고 약간 뭐 겨울도 그냥 생각해요. 날씨가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추울 것 같죠? 맞아요. 지금은 겨울이어가지고 엄청 추워요.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맞아. 그 전에 한번 러시아어 공부 조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춰보세요. Угадай, пожалуйста, что это значит.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이게 무슨 뜻이? 몰라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спасиб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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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은 прив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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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알고 있었는데. Привет. 아. Расписание у Алексы в Корее. Что она делает? Сколько часов тренируется? Oh, my god.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이 힘들어. Oh my god. 이제 지금 now right now 지금 컴백 준비 중이라서 뭐 매일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콘텐츠 촬영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 연습 있어서 약간 자기의 부족한 점을 좀 집중해서 한 4시간 5시간 동안 연습하고 나중에 나랑 저희 뭐 저랑 저희 안무팀이랑 같이 다 모여서 새벽 시간까지 뭐 연습도 해요. 그럼 하루에 보통 4-5시간을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계속? 개인 연습 4시간, 5시간 그리고 댄스팀이랑 같이 뭐 5시간도 같이 해요. 네. 어머, 잠 자요? 잘 못 자요. 불면증 있어요. 어떡해. 너무 이게 컴백이니까 스케줄이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요.
나 진짜. 근데 괜찮습니다. 그 알렉사님은 엄청 말랐잖아요. 어, 진짜요? 어, 엄청 말랐는데 이 식단 조절도 하시나요? 다이어트? Are you a diet? 아, 다이어트 아예 안 해요. 거짓말. 아니요, 진짜로. 아니요. 많이 먹어요? 제가 원래 많이 먹는 편인데 근데 요즘엔 스트레스 때문에 뭐 입맛이 좀 없어졌는데 아. 근데 제가 운동 많이 해요. 아. 네네네네. 하루에 몇 시간씩? 아우 후후후 PT나 PT 있는 날에는 아마 뭐 한 2시간, 3시간쯤 하고 근데 집에 가서 홈트레이닝도 해요. 아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먹을 거는 다 먹는 거? 맞아요. 아, 부럽다. 저 운동 너무 싫어요. 추워가지고. 진짜요? 어. 어, 운동 너무 좋아해요.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Если вы можете менять свой один день с фанатом, что бы вы сделали? 오, 오.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아마 밥 먹는 거? 알렉사의 음악을 스트리밍 시작하고 앨범도 사고 뭐. 자기 앨범 사고 자기 뮤직비디오 좋아요 라이크 유튜브에 눌러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죠. 어. 그 뭐 제일 먹고 싶어요? 아, 요즘은 그냥 우리 아버지의 직접 만드신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어, 네. 아버지 지금 미국? 네,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아, 네. 그럼 알렉사는 러시아 음식은 아예 먹은 적이 없어요? 네,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추천해 주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ну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шашлы. Шашлы? 이거 그 그릴에 구운 네. 고기거든요. 오. 근데 러 오케이. 아, Что вы думаете или чувствуете перед тем, как вы поступите на сцене, на концерте? 아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대 하기 전에 무대 할 때마다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이번에 잘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뭐 물도 많이 마시고 몸도 풀고 그리고 그냥 뭐 breathing exercise도 많이 해요. Inhale, exhale. 연습 기간이 얼마나 되고 네. 몇 살부터 춤을 췄는지. 아, 네네네. 제가 원래 두 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두 살이요? 네. 두 살이면 말도 잘 못하지 않아요? 그때는 약간 뭐 아기 수업을 다녔어요. 약간 아기 발레, 아기 발레, 아기 탭댄스. 너무 귀여워. 14살 때는 약간 포인트 발레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럼 발레를 먼저 배운 거네요? 네, 맞아요. Многие из вас хотите стать айдолом в Корее. О, какие советы может дать Алекса? 뭐 아이돌 되고 싶다면 쉽게 될 수 없는데 맞아, 근데 맞아. 너무 열심히 하시면 뭐 포기하지 않게 하시면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어도 되게 중요할까요? 맞아요. 제가 원래 한국 오기 전에 아예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고 뭐 학원 다니면서 아니면 뭐 개인 수업도 받으면서 이런 보컬 트레이닝도 하는데요. 네. 근데 특히 제가 데뷔하기 전에 매일매일 뭐 15-16시간 동안 계속 연습실에 있었어요. 아 잠깐만 하루는 24시간? 맞아요. 밥 언제 먹고 잠 언제 자고 그냥 빨리 먹고 다시 연습해요. 그냥 빨리 자고 다시 연습해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맞아요. 안아 셰 프리리치라 프카리요 4 года назад и она из Америки. А какая культурная разница она почувствовала или шокировалась?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미국 사람이라서 영어말 많이 하는데요. 맞아. 근데 영어말 할 때는 약간 전대말 같은 거 없어서 오, 제가 한국다. 뭐 올 때는 뭐 전대말만 썼는데 근데 반말 잘 못했어요. 아직까지 반말을 잘 못해요. 반말을 못한다고요? 네네네, 원래 맞아요. 외국인들은 존댓말을 못해요. 할 수 있겠다. 네. 그 미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헤이 이래요? 어, 네. 근데 약간 뭐 단어보다 그냥 말투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는 좀 더 중요해요. 약간 아. 헤이보다 헤이. 아, 그러니까 그 뉘앙스 같은 거. 맞아요, 뉘앙스. 아,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то вы планируете делать в будущем? Okay, so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에 6일에 컴백하기로 했는데요. 끝나고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서 뭐 활동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알렉사가 제일 공연하고 싶은 나라는?
제일 큰 관심은 나라가 러시아인가요? 아 뭐야 그래 여기 아까 AL Trooper? AI Trooper AI? 네 AI Trooper?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고 먼저 뭐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제가 뭐 더 멋진 더 잘할 수 있는 알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all of the love and support you've shown me throughout the years and I hope to become an even more skilled and an even cooler Alexa for y'all in the future.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이거 바꿔요 이제 우리 이거 했으니까 Sadness, happiness, fear, anger, surprise, and disgust. These are the basic emotions of humans that I was yearning for. How was the experience? It was the most beautiful and troublesome thing. And yet the human emotion got stuck on me, just like a tattoo.